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추모제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개별 정의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 유가족들이 육아휴직을 발족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마치 한 달이 1년처럼 느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우리들이 무너져버린 가슴 속을 훑고 지나가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누구는 국회에서, 누구는 녹사평에서, 누구는 각 지역의 지부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슬픔을 잠시 뒤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3차 추모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우리 육아협의 위로와 도움을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아픔을 품은 우리 유가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로 이미 식어버렸던 우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들의 심장은 또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육아협의 이종철 대표님이시죠. 예. 예. 지금 10월 29일이니까 벌써 몇 달이 된 겁니까? 아이고 참. 예. 두 달 정도 넘었네요. 예. 그동안 얼마나 저도 자식 갖고 있는 그 부모의 입장으로 정말 얼마나 진짜 마음 고생 심하시고. 뭐 방송이니까 제가 너무 저 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 네. 네, 아픔이 워낙 크신데 하여튼 우리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이랑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니까요. 네. 힘드시지만 한 말씀 먼저 국조특위가 하루 남아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오늘이 뭡니까?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까지 일단 네. 보고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네. 오늘은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속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서 가지고서 보고서 문제 갖고서 네네. 지난주에 그 유가족들 증언하신 게 그러면 그게 라스트였군요. 마지막이었군요. 예, 그때 공청회가 마지막이었고요. 네. 근데 참 순서가 그 유가족들의 증언을 처음에 듣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이요? 그냥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다들 막 그 공청회 마지막 날, 네. 뭐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도 그렇고, 네. 예, 민주당 국조특위위원들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차라리 처음부터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먼저 예 시작을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점. 1차 공청회 때 네. 그 차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유가족이 참여하는 국정조사 그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국조특위 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예, 저희들이 앉아있고 그렇지. 예, 그렇게 했어야 저희들이 예, 알고 싶었던 거 답답했던 거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뭐 솔직히 이번 국정조사 역사적으로는 그냥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했다 그런 뭐 형식적인 너무 솔직히 55일이죠 네. 55일 뭐 10일 연장해가지고 네. 했지만 네. 날짜로 따지면은 10일도 안 됩니다. 아, 10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증인청 그 출석 청문회도 한 번씩만 불렀고 네. 그리고 그것도 날짜가 거의 없다는 핑계로 하루에 30~40명씩 증인들을 불러서 처음에 기간 조사할 예. 때 말이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증인에 대한 정확한 예 확실한
뭐 질문이라든가 네. 그렇게 질문할 시간도 없었고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더 불러서 예. 그 먼저 증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거 네. 준비하지 못했던 거 그걸 다시 준비시켜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네. 쓸데없는 질문으로 시간 다 까먹고 네. 예.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제가 참관하고 네.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국민들이 네. 예.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아... 예, 그걸 느꼈어요. 아... 저도 한때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네. 예. 뭐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예. 한 10년 20년 전부터 거의 관심이 없었죠. 솔직히 정치인 네. 누구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네. 예. 그리고 TV에 나오던 국회의원들을 예. 제가 볼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요. 예. 예. 9월 사전에 네. 즉 민주당 측하고는 간담회 여러 번 하셨잖아요, 실제로. 민주당하고는 간담회를 아니죠. 한 번밖에 안 했죠.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예, 예. 국조특위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그렇게 좀 순서를 잡자.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유가족분들이 나서서 증언을 받고 네. 그다음에 국조특위를 끌어나가자. 그리고 좀 더 그게 여야 뭐 원내대표 합인가? 50개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기간 연장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네. 기본적인 여론이 이것이 왜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두두두두하게 갖고 국민들한테 했다 우리 했어 뭐 그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유가족 청문회를 네. 청문회가 아니죠 공청회죠. 네, 공청회 공청회. 원래 청문회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예.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당이 저희 유가족에게 네. 정쟁에 휘둘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어요. 아, 언론에. 네. 근데 왜 저희들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국정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할 때 네. 예, 뭐 예산안 심의 가지고서 또 시간 다 까먹고 예, 이상민 장관 그 해임 결의안 가지고 또 까먹고 거기에 왜 저희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네. 그것과 딜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조특위 저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네. 이게 동네 이장회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진심으로 저희 유가족들을 위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해야 돼요. 본인들 자식들이 손주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자식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요거 가지고 이용해야겠다. 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저희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은 오, 네. 뭐 답답하죠.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에. 네. 제가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전주혜라든가 조수진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뭔 생각을 했는지 네. 우리가 다 아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어땠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했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국조특위 위원들한테도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예. 좀 질문다운 질문을 해주시고 좀 뭐. 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밝혀내달라. 예, 밝혀내달라라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질문할 게 없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 그 야당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기관들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안 주니까 주지를 않는답니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동안 나와 있던 거 그리고 좀 이제 받은 거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그 확보한 정보 그 정보 가지고 지식 가지고서 이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자기들도 이런 국정조사 처음 봤다고 하고 뭐 저희 유가족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상민 장관의 그 재난안전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을 들여다봐왔고 네. 이상민 장관이 실제로 재난안전의 책임자라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유도 질문을 해서. 예, 밝혀냈죠. 근데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사실상. 예, 저는 아직도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네. 컨트롤 타워가 네. 어딘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고 하고 대통령실은 우리라고 하고 이상민 장관은 또 나라고 하고 그럼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네. 뭐 진짜 어떤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리를 잘 했으면은 대통령이고 예. 뭐 진행이 잘 안 됐으면은 네. 예, 대처를 잘 못 했으면은 네. 예, 총알받이인 이상민 장관인지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서로 나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좀 모르겠어요. 진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보시기에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고 그냥 예 너희들은 맨날 축구나 보고 놀러나 다녀라 예 아니면은 뭐 너희들 나름대로에 지금 거의 아마 국민들 정서와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예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 또한 그랬었고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아마 이런 참사가 다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발합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 세월 8년 전, 9년 전 세월호 때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같이 슬픔을 했지만 그 슬픔을 가슴 속으로 느끼진 못했지만 이제 와서 저희가 당해보니까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예. 세월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죠. 저희 유가족들 네. 그 당시에 자료, 영상 많이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 지금 똑같아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 저희가 그걸 보고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해줄게?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하나같이 거짓말이고 그냥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행안부 이상민 장관. 네. 11월 1일부터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 중대본에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네. 청문회 때도 네. 마지막 날, 2차 청문회 마지막 날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화가 막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그 정회할 때 한번 네. 물어보려고 뭘 준비하고 있냐고. 예예예 예, 예. 결국 저기 그 경호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리고 다른 증인들이나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예. 말이라도 해주더라고요. 말이라도 해. 예. 제가 물어보면은. 근데 이상민은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요. 차라리 그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것도 있지. 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자식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저희 유족들 앞에서 저희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눈만 동그랗게 뜨고 맨날 계속 유가족들을 말 고리 안 잡히겠다 네. 이거지.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넌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인간이 아니에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10월 29일 날도 이태원은 정부가 없었어요. 예. 지금도 저희는 정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정조사 그 2차 청문회 그 공청회를 하면서 네. 또 한 번 실망했던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저희는 청문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청문회 아닙니까? 국정조사 청문회 아닙니까? 공청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청회는 뭡니까?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똑같은데 왜 그냥 청문회로 하지 공청회로 하느냐? 생방송도 되고 언론 보도 다 되고 다 되는데 청문회는 국조특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되고 네. 공청회는 뭐 질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증인들 위주로 예 증인들 위주로 저기 발언하고 법적인 문제가 예, 생기겠죠. 예. 청문회는 법적인 제재를 그러, 받는 아, 거고 예 그거더라고요. 네. 증인들이 나서 거짓말을 되는 예, 거고 예.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청문회로 하자고 했더니 저희가 네. 23명의 유가족을 신청했습니다. 증인으로. 네. 한 명 채택이 안 됐죠. 나중에 그 한 다섯 명으로 하자입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여당에서요. 그래서 이만희 간사님하고 네. 김기훈 간사님하고 저 셋이 만나서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똑같은 톤과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따위 국정조사 필요 없으니까 때려 치십시오. 우리 유가족들 당신들이 예? 역사에 이용하는 도구도 아니고 예? 어떻게 우리들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23명 중에 5명이 뭡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예?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5명만 신청을 했다. 왜?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 욕이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뭐 아니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희 간사님이. 네. 그럼 얼마를 원하냐고. 뭐 협상 안 해. 딜을 해. 참 어이가 없다 진짜.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 유가족들하고 협상하겠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참. 그래도 이만희 간사님이 예. 예, 저희한테 성정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 그럼 몇 명이 필요하십니까? 절반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가족 생존자 12명, 상인 2명, 그래서 네. 14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청문회가 아닌 공청회로 목요일 날이 2차 공청회인데 네. 수요일 저녁까지 증인 관련해서 조율을 계속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에 전혀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익숙해 밀고 땡기고 하다가 이제 딱. 응? 왜 저희들 이 슬퍼하고 가슴 네. 아파할 시간에 그런 거를 해야 되는지 그 저희가 생존자하고 목격자 네. 그분들이 그분들이 증언을 하시기로 하셨다가 가족분들이 반대하시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트라우마가 되는 예, 예. 그래서 그럼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뭐 그 뒤에 칸막이 거기서도 못하겠냐 네.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구나. 네. 그래서 다섯 분이 네. 녹음을 진행하면 안 되겠냐 해서 다 녹음을 진행했어요. 근데 녹음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네. 예 막상 전날 저녁에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예, 녹음은 안 된다. 아니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녹음은 트는 건데 왜 안 되십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민주당에서 그런 관철도 못 시켰어요 그럼? 그걸? 민주당에서도 뭐 김경 간사님도 그렇고 그 야당 용혜인 의원 마찬가지고 네. 장영 의원님 다 마찬가지로 지성민님 다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네. 예 여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관측 그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녹음본을 우리가 다 워딩 작업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나머지 유족들이 읽겠다. 근데 그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근데 왜 그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 그 실제 목격자들, 네. 목격자들 거기서 이제 생존자들, 생존자들이 예.
그분들이 중요한 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 정확히 봤죠. 예, 그분들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증언이죠. 가장 것이. 중요하죠. 네, 진상 규명하는 데서. 예,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반대하고. 저는 왜 반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다 이제 폭로가 되는 거지, 거짓이라는 게. 민주당에서도 그거를 좀 정확하게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또 합의다 이런 식으로. 아, 뭐 그런 거 아니 민주당이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뭐 안 돼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뭐 민주당 의원님들 야당 네. 의원님들 네. 발언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읽으십시오. 아 그런 안까지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걸 의원님들이 아, 읽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관리. 네. 예. 근데 목격자나 생존자나 그런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육성으로 듣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예, 국조특위 위원님들이 또 네. 말씀하시는 거, 그 읽는 거하고는 예, 국민들한테 또는 거기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 저희들이 틀리죠. 그 지하니 네. 아버님이 도움을 주셔갖고 그 당시 외국인 목격자 네.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죠, 직접 저희 기자들이 네. 가서 그래요. 네, 봤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해밀턴 호텔 지하 통로로 자기가 알고 있어서 빠져나왔다는 예,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참사 골목을 못 갔었어요. 예.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갔지. 지한이 엄마도 못 가고. 그 저희가 12월 16일 추모제 할 때요. 네. 저는 그 무대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바로 옆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몰랐어요. 네. 1월 1일 날 지한이 엄마하고 둘이 거기 가서 펑펑 울었는데 아. 짧은 골목이잖아요. 길지도 예, 않은 한 40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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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오셔가지고 다음날 오셔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뇌진탕으로 죽었단 말이야?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비서실이든 중대본이든 네. 이상민 장관이든 그 어떤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한 적 없습니다. 압사라는 그 중대본 회의까지 주재하셨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압사란 그 어떤 누구도 보고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밤새 그 뭐 했다면서요. 밤새 뭐. 밤새 했다고 뭐. 근데 거기서 어떻게 뇌진탕이 나옵니까? 저도 그걸 갖다 어제 그저께 서부지검 피해자 진술 하러 가면서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휘관이고 분명히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네. 분명히 보고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지휘관이 뭐 지휘를 하든 아니면 문책을 하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에 예. TV에 나온 거는 일반 진짜 보통 아버지, 보통 사람으로서 당신을 뭐했냐고, 당신들이 다 죽인 거다, 당신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이고, 장지원 의원, 당신들 살인자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한순간에 얼굴을 바꿉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어. 그래서 그랬나요? 분명히 저는 장지원 의원, 당신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화를 막 내시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랬던 분들이 다 하나같이 얼굴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처음엔 내가 컨트롤 타워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행안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됐고 예. 예. 아직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예. 참사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 아직도.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니까 저는 난 책임 없다 이거지 다. 그리고 그 특수본에서 발표한 군중 유체화요? 예예예. 예. 이 말 자체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군중 유체화란 단어 이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또 죽인 거고 우리 가족을 또 죽였어요. 무질서로 인해서 지들끼리 엉켜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왜 이런 단어를 씁니까? 차라리
그냥 앞세서 죽었다고 그냥 그런 표현 쓰십시오. 예? 군중 유체화 소름 돋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많이 배우고 그랬어도 단어는 좀 가려 쓰십시오. 군중 유체화가 뭡니까? 그냥 이태원 골목에서 걸어가다가 그냥 죽었다고 하세요. 차라리 그게 저희들이 듣기도 낫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또 모욕이에요. 무질서로 인해서 니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이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국은행 총재 그 이창용 총재님인가요? 예. 이태원 사태요? 이태원 사태로 경기 지표가 작년 12월달 나빠졌고 그래서 경기가 이 모양이라고요? 정신이 있으십니까? 이태원 사태입니까 그게? 분명히 저희 유족들에게 사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가타부타 말씀 없으세요. 얘기도 없어요?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저희 녹사평에 오셔서 네.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고요. 오십시오. 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그 아버님 그 지금 국조특위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것도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밝혀내지도 못했고. 그래도 좀 그냥 나왔나요 좀? 나왔다고 하면은 국가 부재로 인해서 국가 부재로 정부 부재로 인해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 분명히 예 서로 커트를 타고 간 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 자체가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 뭐 다 몰랐다고 하는데 저희도 몰라요. 그들의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단지 뭐 이상민 장관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이든 예. 예, 윤재근 경찰청장이든 그분들은 알겠죠. 알겠지 그들은. 그리고 조직을 알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은 그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저는 그래요. 서울청에서 예. 정보문건 삭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박 부장이. 예. 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솔직히 군대에서도 그렇고 내가 본인이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윗선에 물어봅니다. 이거 충성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할지라도 확인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왜? 나는 당신의 충성을 다할 겁니다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판단이 안 서면 그렇죠. 물어보죠. 이거 삭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위기질서가 경찰은 엄청 그렇죠. 강한데. 예. 엄청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울청장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 아는 사람이 김강호 저기 서울청장 보니까 기관 보고할 때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아는 것도 없고 예. 그런 사람이 그걸 판단을 못합니다. 분명히 윤익은 경찰청장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윤희은 경찰청장 머리가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예. 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물어봤을 거예요. 행안부 예. 장관에. 왜? 경찰의 총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물어보니까 아 삭제해도 되나 보다. 분명히 지시를 했을 테고 제가 이거 억지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분들 다 연관성이 있고 서울시청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출장 중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행정부시장이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 예. 대장이 없으면은 네. 다음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대장이 어디 갈 때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합니다. 항상 모든 조직은요 아침에 그날 보고 매주 그 일일에 월간 보고 주간 보고 다 하지,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분명히 월간 보고나 월간 보고 할 때 주간 보고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 보고 했을 겁니다 아마 한려운 축제
그렇죠. 분명히 보고 했어요. 네. 대통령도 아는 사실이고 네. 자기를 다 후회를 했으니까. 네.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네.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한 명도 아니고 159명이 죽었는데 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님,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조특위는 뭐 끝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예. 특검은 뭐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네. 독립된 네.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요. 여야가 합의해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이 될 경우에 네. 또 싸웁니다. 싸우지. 그때 세월호 때 그랬어요. 예, 또 예. 싸웁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맞아요. 제가 저희가 제안드렸던 게 그겁니다.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아, 유가족들 추천하는 전문 위원으로 순수하게 누구의 타치도 안 받고 예. 예. 그런 분들로 구성된 예.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기구 예. 그걸 만들자.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네. 거기서 웬만큼 진실이 밝혀지면은 네. 예. 형사적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특검을 해야죠. 그때 특검을 하고. 예, 특검을 아, 해야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제안하신 독립적인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이라든가 관계자들로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정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저희가 운영 저기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님 네. 박홍근 원내대표님 네.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국민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 이종철 대표님, 지하니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 끝났고 했으니까 특검은 뭐 한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고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관련자들을 네. 중심으로 하는 진상조사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네. 거기서 만들어서 진상조사 제대로 하고 네, 네. 근데 거기서 그럼 여러 가지 권한들이 부여되어야겠네요. 실제로 불렀을 때 뭐 조사도 네. 할 수 있고 수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권은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 그러면은 되고 그러면 거기서 예. 나온 사실을 갖고 특검을 할지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하자 그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조사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잘 안 줄 겁니다. 똑같이. 또 안 주겠지. 예. 더 안 주겠지. 그러면 특검을 병행하면서 같이 예. 특검을 병행하면서 하게 되면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예. 그러면은 그분 특별조사위원들도 네. 예. 그 자료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세월호 때도 그 조사권 문제로 굉장히 여야간의 문제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조사권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라는 문제. 뭐 수사권과는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뭐 아니 거기 검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수사권을 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뻔하지만 안 봐도 뻔하지. 뭐 경찰도 가족이고 네. 솔직히 검찰도 가족으로 보고 있고 서부지검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 네. 예, 가족이지만 믿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특검과 동시에 진행을 하면 가장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특검과 동시에. 강제성까지 네. 곁들인다고 하면 그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예예. 같아요. 뭐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권 부여하고 예를 들면 증인 호출했는데 뭐 증거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런 부분을 해서 만들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진상규명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부분 갖고 이제 특검을 통해서 형사처벌 들어가고 이상민이 누구 하든가 말이죠. 예? 한덕수든 간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 생각에는. 네. 뭐 저희 나라의 어버이죠.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전에 나라의 어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앞으로 예, 어버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네. 창피하다고 네. 그래서 아, 또 그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뭔지 그런 얘기 안 하고 네. 한번 뭐 각하라는 제가 그런 것도 호칭을 했었지만 오죽 답답하고 너무 저희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자식 잃은 부모는 네. 화도 내고 승일도 내고 하지만 그러다가 혹시라도
잘 안 될까 봐 네. 간청을 드리고 빌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만 부모 마음은 당해봐야 안다고 저는 솔직히 지금 여당 의원님들 네. 너무들 하세요. 너무들 하시고 분명히 저도 국회의장님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고 네.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감사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전에 국정감사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다 했지. 그때 행정부 감시활동만 잘했으면 국회가 나사가 이렇게 빠져있는데 국회가 정쟁하느라고 감시활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으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서 예, 저희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태원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앞으로. 하지 않으면은 저희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언제든지 당신 유가족 대표가 부르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콜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당신들 계속 이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우리 유가족들은 네. 이미 목숨 내놨습니다. 네. 어제 저희 유가족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공청회 끝나고 청문회 끝나고 뜻을 다 같이 한 대로 모았고 네. 예, 이제는 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네. 예, 이미 내놓은 목숨이고 네.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어머님들 네. 너무 이제는 그만 울고 네. 예, 슬퍼하고 그렇지만 그게 됩니까? 어제도 그런 와중에 계속 우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 비극은 우리 유가족들이 죽어야 끝납니다. 어제 하나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끝난다. 다들 그 말씀들에 공감을 했고요. 예, 저희들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부를 대할 것이고 어차피 아무도 지금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어요.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좀 우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이분들이 믿을 때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좀 지한이 아버님 이런 말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당하셨으면은 우리 지한이 아버님과 유가족들에게 용기를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없어졌다 진짜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분들의 말씀에 항상 같이 해주시고 지금 결의도 다지셨습니다. 도와주시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도 자식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순서가 있었어요. 예, 더 듣고 싶은데 한 가지 네, 말씀, 마지막 예.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예. 예. 국민 여러분 2월 4일 날 이태원 참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저희들과 등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으로 저희가 나갈 겁니다. 어디서 모이시죠? 토요일 날 몇 시에? 토요일 날 2시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모일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와 함께 저희와 함께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월 4일 좀 메모 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월 4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추모제를 여시는 거죠. 형식은 이름은 아직 안 붙이셨나요? 네. 예, 예. 네. 계속
알려주시면 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2월 4일 오후 2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좀 아무리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좀 비워놓으시고 우리 이태원 참사의 이 아버님, 어머님들과 여러분들이 좀 마음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좀 더 시간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아버님 네네. 시간 되실 때 예, 예. 언제든지 저희 작가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항상 아버님 모시고 하실 수 있는 마음 항상 하겠습니다. 예. 아우, 항상 네. 저희들을 위해서 네. 예, 또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네.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